수미타임. 네,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타임 심비타임. 나는 울까봐 그냥. 사실 저는 이번 콘서트 진짜 나 안 울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서 터져가지고. 아니 사실 왜 나와서 얘기를 못했냐면 저 옷 갈아입으니까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 거 하고 있었는데 정말 뒤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건데 저는 어깨가 사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선천적이라고 하기는 엄마 아빠 선천적은 아니죠. 어릴 적부터 네, 춤을 많이 춰서 어릴 적부터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그냥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냥 가끔씩 무대를 하다가 그냥 뭐 음악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되고 나면은 되게 막 그냥 혼자서 마음이 조금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보다 뭐 버디분들이나 제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더 속상해 하시는 걸 저도 아니까 그냥 최대한 몸 관리도 잘 하고 하면서 무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려고 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가 버디들한테 네, 저 괜찮아요. 아, 괜찮으니까 들어보세요. 저희가 항상 그 버디들한테 받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오늘은 조금 무대로서 에너지를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무대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무대를 했는데, 그냥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네요. 그 점은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정말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니 콧물 아니에요. 콧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닦아놔. 네, 정말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늘 오신 버디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치만 아니 근데 네, 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리고 이걸 또 오해하시는 버디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깨 아플 때 무대 위에 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회사분들이 강제로 서라 이러는 게 아니라 방금도 뒤에서 너가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노래만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 간 저희 무대를 보러 오신 분들인데 그냥 제가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하는 게 그냥 뭔가 저 혼자 좀 서운하고 죄송해서 그냥 저는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마음이 이미 완벽한 무대를 한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나 진짜 멋있어요. 진짜 쉽게 정말 멋있어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깨 가끔 아파도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